위조 투표지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공직선거 투표지 위조 대책이네요. 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걸 그동안 이제 이렇게 제가 수집한 증거들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들하고 했을 때 이번 6.1 지방선거 때 일단 우리가 뭐 많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만 요거 하나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그 전국에서 좀 그걸 관리를 해줘도 상당히 그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드렸던 예, 겁니다. 위조 투표지 문제. 이제 네네. 부정선거 양대 축이 전산 조작 곱하기 위조 투표지 투입인데, 이제 오늘은 네. 별도로 특별히 이제 일종의 강론으로 투표지 위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가 2017년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 아주 유명한 취임사인데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했는데 바로 그 전날 5구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냥 그 당시에 그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대통령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취임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취임사에 보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 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취임 연설을 했는데 사실은 그 대선에서도 위조 투표지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발견이 된 선거였거든요. 물론 뭐 숫자가 본인이 얼마라도 더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도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그런 부정선거였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동안 좀 묻혔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여러 그 증거들이 쌓이니까 그것도 드러나거든요. 제가 여기 사진은 오늘 여기 예, 조금 이따 준비해 하시고 놓았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문 대통령 그 선거 데이터, 문 대통령 선거 데이터는 선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게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플러스 6%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반대편 홍준표와 안철수의 합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놀랍게도 마이너스 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2% 사전투표에서 한 12%의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통계적 분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연수울 통계도 보면 거기도 유력한 3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번 민주당 후보, 2번 민경욱 그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 3번이 이제 이정미라고 정의당 대표했던 후보인데, 3명 사이에 그 통계를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민경욱 의원하고 이정미 전 후보, 2명의 그 사전투표 마이너스 된 걸, 저쪽에 그 1번 후보로 간 그래서 10%를 1번 후보로 갔는데 7%는 민경 후보 걸 뺐고 됐고. 3%는 이정미 후보 걸 뺐는 그런 식의 조작이 예,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보면은 2017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총합 한 12%의 조작값이 발견이 되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전국 차원에서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조작값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니까 20%가 관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그래서 22%를 했으면 한 8만 표 정도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이 통계가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는 뭐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반과학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믿지 않지만 그뭐 수천만 명이 기록된 그 제가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젊은 날에 숫자학으로 공부하시는 분을 한 모신 적이 있거든요. 숫자. 그게 학문이 하나 돼 있더라고요. 숫자. 숫자로 PhD를 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때 그분이 그 말씀이
너무 숫자가 무섭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숫자는 뭐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대요. 파묻을 수도 없고 적발시킬 수도 없고 그냥 파괴할 수도 없고 숫자가 남으면 그 숫자가 바로 발자국 범인이 남긴 바로 발자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추정하게 되면은 4.15 부정선거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그와 같은 이야기를.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숫자 대신에 아주 그렇게 좀 미시적으로 현장에서 위조 투표지를 위조 하표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슬라이드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2020년도 4.15 총선 위조 투표지 문제는 뭐 지금까지 계속되니까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 투표지가 이런 정도 양상이거든요. 이거 전 이제 저는 양산만 재검표에 못 들어가봤는데 거기도 거의 그분들 들어갔던 분들이 전해준 얘기는 전부 다 이런 빳빳한 투표지고, 그리고 또그 보전 처분 하는데 뭐 청주의 윤곽근이라든지 또 구리의 그 윤호중 뭐 이런 그또 저희 김선동 의원 그 도봉에 이런 전부 다 투표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새로 만든 투표지로 전부 다 전국적으로 이게 적어도 투표지를 본 곳은 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찬란하네요. 그뭐 여기 모서리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제 추석이나 설날을 맞았을 때 부모님들이 다 이제 한국은행 신권을 이렇게 받아놨다가 세뱃돈을 줬지 않습니까? 이 모서리 각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라고 볼수 없겠네요. 이제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한눈에 척 보면 저 투표하면서 투표지 쏟아놔도 저건 가짠데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공 박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접어넣으라고 계속 캠페인한 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인지가 돼서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 3구 대선의 개표장에 보면 투표하면서 쏟아놓은 투표지들도 접은 게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투표함 통째로 갈아치기 했다고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오늘 나타났다. 뭐이 방송을 이 슬라이드 한 장만 놓고 한 시간, 두 시간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 이게 뭐 거의 예술 작품이네요. 좌측에 있는 것하고 우측에 있는 것. 예. 이게 참, 참. 오늘 아침 새벽에 뭐한 분이 그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 웃고 만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떠들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지 참 자기가 볼땐 자기가 미친 건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그 다음날 과정을 뭐 공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이거는, 야, 어떻게 그냥 사람이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렇게 뻔뻔하고 태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5년 동안 한 일들을 생각하면, 야, 정말, 야, 도대체 어떤 멘탈을 가지고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꼭 같은 말씀을 이제 떠오르는 거가 지금 이제 3구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알게 되었는데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은 전국에 좋은 사찰을 다니며 템플 스테이트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시장 차출론 같은 게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뭐 아이들 다닐 때 학교에서 연필 한 자리 요즘에 뭐 연필이 흔하니까 훔치는 아이들은 없겠지만 우리 때는 뭐 물자가 귀하니까 연필을 훔치더라도 야단을 맞고 이런 건데, 그래서 참, 한 시청자분 말씀이, 내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양당 간에 하나는 미친 것 같은데, 자기는 정상 같은데 아무래도 세상이 미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예, 정말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4.15 총선에서 위조된 투표지들은, 이건 직접 찍으신 거죠? 요거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 찍은 건데, 요거는 다른 현장이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근데 종이 질이, 이건 좀더 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이 그러니까 그 검증하는 거기마다 종이 질도 조금씩 다르고, 전반적으로 실제 투표지보다는 질이 안 좋은 종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예 그냥
이 번호표도 뜯지도 않은 이런 투표지들을 가지고 바로 투입한 거구나. 예, 보관을 해놓은 걸 이제 이걸 했는데 이것도 그냥 전부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 요거는 여기 그 고향 파주을 이제 우리 박영호 파졸. 후보 예, 박정 이렇게 한데 저기도 보면 완전히 전부 투표지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냥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이 번호표 이제 저기 있잖아 여기도 사진에서 보면 그 절취선. 예, 절취선 근데 저는 이 투표지 색깔이 계속 의아했거든요. 실제로 이 투표 용지는 희다는 걸 제가 나름대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개표장에 투표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표장에 갔는데 여기서 그 이거 봉인된 그 이제 절취선만 모아놓은 그 봉투가 있거든요. 그걸 예. 한번 처음으로 한번 봤더니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하얀 색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봉인은 그 실제로 그 현장 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하고 뭐 이렇게 봉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뜯어내고 이렇게 새로 맞추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인 안에 들어있던 그 절취선의 종이하고 이 투표용지하고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용지가.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봉인선 게저 절취선에서 절취된 그 해가지고 작은 봉투 안에 보관된 거하고 실제로 투표지에 종이색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는 거네. 네, 색깔과 질감이 달라 보였거든요. 제가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인하니까 사진은 이거는 이제 뭐 빛에 따라서 보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인 색깔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의문을 했는데 내가 그 연수월 투표지랑 다른 데 봤어도 종이가 하얗지 않고 약간 노르스름한 그 베이지색 이런 형태로 이제 다들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고 진짜 투표지 색깔이 어떤 건가. 그래서 그 조슈아가 옛날에 한번 주운 투표지 그 있었거든요. 예. 저기 지방에서 어디 저 쓰레기장에 버린 거. 그 색깔을 보고 또 투표 용지 구입한 거도 이렇게 봤는데 그건 분명히 하얀 색깔인데 내가 분명히 그 재검표장에서 본 검증기를 본 투표지들은 약간 노리끼리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상부 대선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아 구분이 이번에 색깔이 두 가지가 그냥 같이 노란 색깔하고 하얀 색깔하고 같이 섞여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여러 군데에서 현장이 발견됐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지를 정규 용지를 안 쓰고 이렇게 싸구려 모져질어 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어 투입하다 보니까 색이 다른 투표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것 같다는 오늘 그런 시청자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당일 투표지는 신원 확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투표 용지를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이 사선으로 되는 절취선을 잘라가지고 이 절취선에 있는 것은 봉투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은 봉투에 이 보관된 절취된 절취선하고 요 용지하고 이제 투표 용지가 달랐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이 경우에는 이제 파주월에서 이제 발견된 것은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여기서 뭐 절취선도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냥 투입한 거니까 대량으로 또 위조해가지고 투입하는 과정에 시간이 없거나 실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정투표지가 된 거죠. 위조투표지, 가짜투표지가. 이 옆에 보니까 이게 뭐 번호체가 바로 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043220, 043221 이렇게 다 붙어 있네요. 2번도 붙어 있고. 이건 뭐 그냥 전부 다 일련 번호가 그 12, 012 이렇게 이어지는 세 장이 나란히 그 이건 절취선이 한 100% 부정투표지지 않습니까? 예, 뭐저 형상만 봐도 전부 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저게는 예. 전혀 구김도 없고 예. 전체가 저런 형상으로 돼 있으니 뭐 이거는 뭐 감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위조 투표지 만들어 집어넣은 건데 대법관들이 저걸 보고도 그냥 외면하니까 대법관들도 아마 앞으로 본인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많이 틀림없이 이제 생기겠죠.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뭐 예감을 하는 것 같아요. 송영길 씨가 뭐 어제인가 그런 그 양산 통도서 가면서 이제 문 대통령 사저를 사진 찍은 것이 올린 거 보니까 지못미라고 그 사람을 표현하더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 그래서 뭐이 정치보복을 막는 데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참 제가 그런 그 송영길 전 당대표 말씀을 보면서 좀 나가 어이가 없는 게 대한민국이란 것이 왕정국가도 아니고 자유국가면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되고 행위에 대해서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거를 특정 정당의 전 당대표가 지켜주겠다, 못 지켜주겠다. 이런 종류의 발상을 하고 그게 말로 나오는 것 자체가 야, 어쨌든 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조선 왕조 시대에 딱 적합한 인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법적으로 모든 사람 평등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뭐, 우리는 정말 작은 규정을 위반해도 항상 그 처벌을 받고 벌칙이 따라오고 또 그렇게 되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건데, 이번 정권은 완전히 그법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본인들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범죄를 하고 또 그걸 다 덮어버리고 수사기관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정도로 만들었으니 참, 자, 그러면 이제 3구 대선의 실제 투표, 개표된 투표지 상태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리셨는데, 6번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접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펼쳐가지고 모아놓으면 그래도 옆에 이렇게 보면 부품하게 이렇게 실제 예. 투표지들은 뭐 대개 보면 이거보다 더 부품하고 구부러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요런 정도라도 되면 그래도 아,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만진 자국이 있구나 하는데 이런 걸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새로 신권다발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제는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투표지들은 다 위조된 투표지들. 그럼 권오용 이게 한두 번이 변호사님은 아니고. 이제 개표의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개수기를 통과한 상태에서 100장 단위로 묶어서 밴드를 가운데 이렇게 묶으면은 양쪽 끝자리가 좀 부품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네. 그게 정상인 거지. 그렇죠. 뭐 투표함에서 쏟아넣으면 다 구겨져 있고. 전체 투표지 구겨져 있는 걸 모아놓은 건데, 그걸 완전히 그한 다발처럼 이렇게 된건 전부 다 가짜고, 예. 그런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다 집어넣은 것들이거든요, 예. 투표장에.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은 3구 대선 개표장의 위조 투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아, 이게 이제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표시가 차이가 나네요. 네, 납니다. 이걸 아직 개표장이 버젓이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전부 다 숫자를 세고, 특히 요게 뒤쪽에 가 있거든요. 그 뒤쪽에 개수하는 자리에 보면 한 장씩 그 100장 단위로 막 이렇게 그 우리 은행에서 지폐 세는 기계로 다 세는 그 작업을 하는 거는 분류기를 거친 다음인데, 거기에 보면 저런 막 아주 다발로 그냥 갖다 집어넣는데, 이런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런 투표지들을 안에 반입을 하는데, 뭐 심지어 뭐 이상한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또 자녀 투표지 거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져가기도, 또 옷춤에 숨겨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아주 그런 별의별 수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위조 투표지들을 반입하는 게 이제 지난 총선 그때만 해도 우리가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먼저부터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본 분들이 이제 그걸 와서 얘기하니까 이제 아 그런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참. 보시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권오용 변호사님이 마련한 이 자료 6번하고 7번을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6번은 이제 실제로 투표인이 이제 투표함에 넣은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끝이 좀 부품하게 이렇게 튀어 오른 상태고 이것은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이렇게 양쪽이 그냥 신권다발 같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 거의 위조다. 이것이 바로 3구 대선 개표장에서 발견된 위조 투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원인 결과를 따지니까 두 눈으로 직접 관찰한 위조 투표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제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참전 국민들이 그런 부정선거 감시 활동들에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지난 4.15 총선만 해도 아주 소수였거든요. 그 예. 당시에 그 정광훈 목사님 거기 이제 그 비례대표 의석 한두 석이라도 기독당 이쪽 지지하는 이제 주로 기독교인 분들이 현장에 이제 창간 활동을 하면서 그냥 밤새 그 동영상을 찍고 해가지고 그 이제 기독당에서 한 석이라도 건질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한 석도 못 건졌지만
그분들이 활동한 그 사진 자료들, 뭐 동영상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방대라는 걸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조직을 해가지고 전국에 2만 명 이상의 이제 대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각자 그냥 그 참관 활동도 하고 또 외부에서 그냥 감시 활동을 몇 명이 들어가서 투표하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선관위에 가서 그냥 실제로 가서 카메라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24시간 며칠 동안 그냥 밤새워가면서 교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증거들이 실제로 뭐 위조 투표지 아직 만드는 작업까지 어떤 분이 그냥 가만히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사람 그 이거 범인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게 국민들이 이제 전부 다 보고 알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네들이 사진을 찍고도 그 의미를 잘 모르시지만 이상해서 찍어놓은 것들이 제가 제 눈에는 저거 가짜 위조 투표지라는 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마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는 이거 아무리 범인들이 이제는 숨기려고 그래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이 공차겠다. 들고 있습니다.